왕초보 20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의 파이썬 18일차인 프로젝트 5번째 터틀런2 만들기입니다. 교재는 157페이지네요. 지난 시간에 만든 터틀런 만들기를 좀 더 개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158페이지에서 159페이지에 걸쳐서 글로벌 변수라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책에 있는 대로 해볼게요. 하고 A는 5 일 때 print A 이거 하면, 요거는 f 뭐 함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난대요. 한번 해볼까요? 좀 테스트라고 할게요. 여기 별도의 그 파일명이 없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러를 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 변수라는 걸 쓴대요. 글로벌은 이제 전체적인, 세계적인 뜻이잖아요. 요거를 넣어주면 F5 눌러서 run을 했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변수 개념을 처음부터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이해가 가지 않으면 고민하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좋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클리어 함수, 홈 함수라는 게 있어요. 홈이라고 하면 어디 갔다가 뭐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 보면 설명에 홈 함수는 t홈이라고 쓰겠죠. 이거는 거북이가 그린 그림은 그대로 두고 거북이를 기본 상태로 돌리는 함수입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tclear 은 거북이가 그린 그림을 모두 지우는 함수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title 함수가 있는데 tTitle 1 이렇게 하면 그래픽 창이 그 turtle1으로 바뀐대요. 이렇게 이제 기본 정보만 알고 터틀런2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162페이지에서 163, 164페이지에 걸쳐서 3페이지에 걸쳐서 이 프로그램이 작성이 돼요. 너무 길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거 recent files에 있겠네요. 여기에서 테스트 뭐 요거 17일차에 한 거죠. 17일차에 한 거를 불러와서 요거를 파일명을 바꾸고 18일차니까 바꾸고요. 18A turtle1 2.py 세입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제가 대충 보니까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 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거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다 치기는 어렵고, 자, 첫째, 둘째 줄은 같고요. 그 다음에 스코어가 나오네요. 0. 플레잉
false.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현재 게임이 이미 회의 중인지 확인하는 변수라고 해요. 요거는 점수 저장이라고 나오네요. 점수 저장. 지난번에 했던 거는 지우고요. 그다음에 T-T-Turtle 똑같이 나옵니다. T-Shape Turtle 똑같고요. T-Color Red 같고 T-Speed 0인데 30으로 바꿨었죠. 그때도 너무 빨랐으니까 20으로 한번 줄여볼게요. 10으로 할까요? 제가 워낙 게임 잘하시는 분들은 속도를 높이면 0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낮은 속도로 가볼게요. T up, T go to, 0, 200, 똑같고, TS, T turtle, S는 여기에 스피어로서 먹이였죠. 새로 첨가되는 거에는 이렇게 그 해시태그를 붙여서 표시를 할게요. 그래야 얼마나 달라든지 쉽게 구분이 되겠죠. T shape circle 똑같고요. T color green 똑같고 T speed 0 0인데 이것도 한번 바꿔볼게요. 20으로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TS up T go to 0 마이너스 200 똑같고요. 그 다음에 Depth turn right 똑같고 T set heading 0 똑같고요. T turn up T set heading 90 똑같고 T turn up left turn left T set heading 180 똑같고요. T turn down T set heading 270 똑같아요. 그 다음에 T play가 아니고 뭔가 첨가가 됐네요. 플레이 사이에 첨가가 됐어요. T F start 스타트 GLOBAL GLOBAL BLAYING 오늘 배운 글로벌이 나오네요. 요거는 게임을 시작하는 함수라고 그래요. 아까도 있지 않았나요? 아까는 스코어였네요. 어쨌든 새로 첨가된 거니까 그 표시를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는 함수. 그리고 요거는 오늘 배운 거죠. 아까 배운 글로벌 함수. 그래서 이게 아까 에러 나는 거를 방지해 줬었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런 거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초보자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방을 해가면서 배우고 그거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응용을 하는 게 초보자들한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양쪽이 같다면 이었죠. 이게 등호가 두 개예요. false playing untrue T clear 이건 다 지우는 거라고 했고요. LAY 네, 지우고 뭐 시작하라는 것 같아요. 이거는 메시지를 지웁니다 라고 나오네요. 메시지를 지웁니다. 여기서 트루 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금방 와닿지가 않네요. 저는 저보의 한계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첨가된 부분이 start 함수 정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play가 나와요. 여기 또 첨가가 되네요. global score가 있어요.
equals 4 LP L global plane.이게 첨가가 됐고, T forward ship 똑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달라진 게 있네요. 어쨌든 달라진 대로 써봅니다. If random print integer in O in 3.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랜덤이니까 1에서 5까지 임의로 뽑잖아요. 그쵸? 1에서 5까지 임의의 수가 3이면, 이게 20% 확률이래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앵글 t towards tpos. 아, 요게 이쪽으로 와요. if random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차이점이네요. 다시 네 칸이 맞나? 하나, 둘, 셋, 넷. 네, 네 칸 맞습니다. 그리고 dset heading angle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if 구문으로 들어왔어요. angle 그 다음에 잘못했네요. 그런 게 이제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죠. 스피드가 새로운 게 또 추가됐어요. speed 는 score plus 5. 점수가 높아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건가요? 예, 그러네요. 점수가 올라가면 빨라집니다 라고 써있네요. 5만큼 빨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if speed 15보다 빠르면 스피드는 15. 이게 속도가 15를 넘지 않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게 아까 우리가 스피드를 정해놨었잖아요. 그리고 원래대로 해야겠네요. 혹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0으로 할게요. 뭐 게임 못하는 거야 뭐 할 수 없는 거고. 저 숫자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랜덤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달라질지 일단 모르고 에러가 나면 왕초보들은 아무래도 더 불안하잖아요. 아예 에러 없이 하는 게 낫죠. 일단은 책 그대로 해보고 스피드 바꾼 건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C
15라고 돼 있고 D forward speed라고 돼 있어요. D forward 9가 아니고 9는 제가 임의로 바꾼 거였잖아요. speed. 그다음에 if t distance t 여기 ts가 t로 바뀌었네요. 넘겨봐서 이게 똑같은 게 있어요. 똑같은 게 아니고 첨가하니까 잠시만요. 책을 보니까 if t distance 요게 있는데요. 여기 좀 내용이 바뀌었어요. 순서가 바뀌고. 일단은 바뀐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큼 들어가게 되고요. distance t가 12보다 작으면이에요. 12보다 작으면 바뀐 거니까 해시태그 쓸게요. join 공과 거리가 12보다 작으면 악당이죠. evil이니까 작으면 게임을 종료한대요. 그리고 텍스트는 여러분이 MESSAGE game over. 게임 오버 메시지가 뜨면서 스코어가 뜨는 그런 설명 같아요. Playing false. 여기 있고 온 타이머 여기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if t distance ts가 12보다 작으면 여기 또 첨가가 됐네요. score는 score plus 1 점수를 올린다는 것이래요. 점수를 올린다. 이거는 주인공과 거리가 12보다 작으면 작다는 건 가깝다는 얘기죠. 그러면 T right score 점수를 화면에 표시한대요. 점수를 화면에 표시. write니까 쓰는 거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star x 나왔구요. random lengthint 똑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star y random lengthint 똑같아요. 그 다음에 ts go to star x star y 똑같아요. TS니까 이 먹이잖아요. 이 의미가 먹이를 지난번에 하긴 한 건데 이를 옮김,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말이래요. 랜덤이니까 임의대로 아무 데나 옮기는 거겠죠. 이건 첨가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지우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고 if playing 새롭게 이제 또 첨가가 됐어요.
이게 왜 다르죠? 여기에 한 칸이 다르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네, 5칸이 들어갔었네요. 저게 에러가 뜨는지 안 뜨는지는 여러분이 해보세요. 저는 해보고 싶지 않네요. Replaying the onTimer. onTimer 아까 우리가 지웠었죠. 그게 여기 나오는 거네요. 100이니까 0.1초라고 그랬죠? 원래 1000분의 1초라고 했었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아주 길어요. 여태 한것 중에 가장 깁니다. 마지막 그 프로젝트라서 그런지 M1, 2. 이거는 메시지를 화면에 표시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T. T clear. 삭제하는 거 있고, to 어디로 가죠? 0, 100. T. Write M1 Pause CNTR Center Shift. 요 괄호 두 개인 거 주의하세요. 전에 제가 괄호 하나만 썼다가 에러 났었잖아요. 그다음에 T go to 0 minus 100 D write M2 false center 15 이거가 home 이거는 다시 가는 거였죠? 센터에 뭐 15서라, 20서라 이런 것 같은데, 잘안 확실하게 들어오진 않네요. 이걸 보면서 무슨 뜻인지 다 아는 게 좋잖아요. 근데 아직은 그런 게좀 부족해요. 타이틀 아까 다뤘던 거죠. 요게 제목이 나온다고 그랬죠. 도트런 그다음에 T setup 500 T background color orange T shape turtle T speed 0 제가 100으로 해놨는데 전부 다 원래대로 바꿀게요. T up T color white T on key press turn right T turn up Up, T on key press turn left, T on key press turn down, T on key press start space. 하나가 첨가됐네요. T on key press turn이 아니고 start네요. start 스페이스바 누르면 스타트 하는 거다 이런 의미겠죠? 시작 to listen 네, SSAGE message turtle
run. Then, 부분이야. 그 다음에 플레이 여기 없어졌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길죠. 자, 이 지금 해시태그 쓴 데가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지난번 거하고 비교했을 때 의외로 많이 들어갔네요. 해시태그만 봐도. 그렇죠? 이렇게 돼서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아까 이름을 바꿔서 저장했으니까 그대로 런을 해볼게요. 아하, 에러 떴네요. 우리가 이거를 복사해서 썼기 때문에 왜 에러가 떴을까요? 참, 이런 데서 에러 뜨면 어려운데. 체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들여쓰기가 좀 다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하나씩 줄여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해보면 네. 그 들여쓰기 4개냐 5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에러가 나고 안 나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터틀런이라고 제목이 떴죠. 터틀런 있고 스페이스라는 게 있고 그러네요. 네, 좀 판이 작아지긴 했지만 해볼게요. 이거 클릭해서 아무런 작동 변화가 없고요. 스페이스바 눌러보겠습니다. 네, 움직이고 네, 방향키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으악. 네, 지금 2라고 돼 있죠. 스코어가 먹이 어디 나타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게임판을 줄여가지고 다른데 나타났나봐요. 여기까지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 5개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이 책에 있는 프로젝트가 5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수업은 여기까지가 끝이더라고요. 19일차, 20일차는 무슨 수학 문제 풀기라고 학생들 대상으로 나온 거예요. 이 정도 게임 만들 수 있으면 초보자로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죠. 그래도 뭐 파이썬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봤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19일차, 20일차에도 뭐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길 바래요.